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모구리 야영장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곳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야영장 중 하나로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제주도에서 유명한 벚꽃 명소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요.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약이 치열한 곳입니다. 야영장 예약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가능하지만 벚꽃 시즌에는 자리 구하기가 티켓팅 못지않습니다.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약해 주셔야 하는데요. 4월에 예약하려면 한 달 전 3월 1일 오전 9시에 서귀포 이티켓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합니다. 제가 다녀온 날짜는 4월 1일이라 1분 만에 전 사이트가 매진됐습니다. 야영장 내에는 취사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고 샤워실, 화장실, 리어카도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각 사이트마다 가까운 곳에 배전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전기 사용료는 1박에 2,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. 한 번에 1.5kW 이상 사용시 전기가 차단된다고 합니다. 제주도에서는 요일별 쓰레기 분리 배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구리 야영장에서는 이용객들을 위해 매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청소년 수련 시설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장, 잔디 축구장 등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입니다. 가족끼리 주말에 1박 2일 다녀오기 좋은 곳이니 꼭 도전해보세요. 이상으로 제주도 모구리 야영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.